여름 산책 주의 사항. 1. 땅바닥에 손등을 대서 10초 이상 견딜 수 없다면 강아지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. 2. 상온 기온과 아스팔트 지면 온도는 다르다. 상온 25도일 때 아스팔트는 51도, 30도일 때 아스팔트 57도, 36도일 때는 61도라고 해서 발바닥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 털을 깎지 않기를 권유한다. 3. 한여름에는 저녁 산책을 하거나 낮에 나온다면 아스팔트, 포장도로를 피하고 잔디나 흙 위로 걷도록 한다. 강아지 더위 증상. 과도한 헐떡거림, 호흡곤란, 과도한 침 흘림, 잇몸이나 혀 색상 변화, 과도한 갈증, 방향감각 상실, 비틀거림, 구토, 이런 증상이 있을 시 곧장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심각한 경우 동물병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.